지금 필수 고난도 모의고사. 자, 오늘 5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번 유형이 서치 브로드 제너리, 자, 제너리제이션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를 적절한 것은, 자, 함축 의미죠. 난이도 3점짜리죠, 이거. 자,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K힐이란 사람은 제시를 하기를 There is evidence 하면은 증거가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증거가 있냐면은 해부학적, 화학적, 그리고 기능적 차이에는 증거가 있다. 뭐뭐 사이에, 두뇌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두뇌 사이에는 해부학적, 화학적, 기능적 차이가, 자, 차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영역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는, 기억에 영향을 주고, 감정과, 자, 시각과, 청각과, 방향감각, 내비게이션, 방향감각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남녀의 두뇌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남자 머리와 여자 머리는 틀리다. While 뭐뭐인 반면에 it is accepted 하면은 인정이 되는 반면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인정이 되는 반면에 there are differences, 차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의 뇌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반면에, 자,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하면은 일반적 합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는 동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what difference, these difference means 하면은, 자, 이러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남녀의 뇌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과연 무슨 의미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합의는 없다. 블레이크 모어라는 사람과 프리츠라는 사람은 이제, 자, 이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어떤 연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인이냐 하면은 제시하는, 뭐를 제시하냐? 여자들이 종종 뛰어나다, 남자들보다, 몸에 대해서, 언어적 작업에 대해서 여자들이 더 뛰어나다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적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자주모처럼 보인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작업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여성들보다. 여자는 말을 잘하고 남자들은 공간 작업에 대해서 좀더 뛰어나다. 그러한 공간적인 이해라는 것은 종종 연관돼 있습니다. 어떤 수행과, 수학에서의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은 남자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이 됩니다. 증거로서, 어떤 증거? 남자들이 더 잘한다, 뛰어나다, 여자들보다. 자, 이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남자들이 더, 자,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남자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거는 남녀의 뇌를 비교를 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자, 뭔가 범위가 넓은 일반화는 아마도 모호하게 하다죠. obscure. 모호하게 합니다. 차이들을, 서로 다른 연령대의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다. 역할을,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역할을, 경륜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남녀를 그냥, 남녀의 뇌가 다르다. 여자는 언어를 잘하고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분리하는 것은, 자, 이러한 과도한 일반화는, 폭넓은 일반화는, 자, 어떤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역할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경험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간 작업을 잘할 수 있고, 수학을 잘할 수 있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 자, 이런 요인들은 무시하는 행위다, 라는 거죠. 그러한 폭넓은 일반화가 다음 글에 의미하는 바는, 3번, 여자들이 더 잘한다. 언어적 작업을 반면에 남자들은 더 잘한다. 생략돼 있죠. 공간적 작업을 더 잘한다라고, 자,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다른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리스 주제로 적절한 것은, 자, 플리 바기닝, represent the significant compounds of,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 자, plea bargaining 하면은 이게 양형 거래라는 건데, 이 양형이라는 게 뭐냐?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서 판결의 어떤 형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량. 자, 몇 년형을 살지에 대한. 자, 이런 형량의 거래라는 것은 나타냅니다. 상당한 요소를 나타냅니다. 자, 범죄 정의 시스템. 이게 형사 재판 시스템으로 봅시다. 형사 재판 시스템의 상당한 요소를 나타냅니다. 양형 거래가 형사 재판 시스템의 상당한 요소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The dependent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 피고인에게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To enter a plea of guilty. 자 밑에 나오죠. 복죄하다라고 돼 있죠. 죄를 인정하다.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뭐뭐에 대한 교환으로 자 some compromise 하면은 타협 협상이죠. 타협에 대한 자 어떤 주고받음으로 from the prosecution 검찰 측으로부터의 검찰 측으로부터 타협에 대한 교환으로 죄를 인정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고인에게. 자, 피고인이 순순히 자기의 유죄를 인정을 하고, 자, 진심으로는 니우치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죄를 인정을 하면은 형량을 팍 낮춰주는 거야. 자, 이게 양형 거래라는 것이. 피고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교환으로서, 타협의 교환으로서, 검사 측과의 either 자, A or B. A, B 둘중 하나의 형태에서 in the form of reduced charges 하면은 줄어든 혐의라는 형태에서 또는 recommendation for generous alternative 자, either A or B. or 여기가 있구나. 또는 or 자, B에 해당되는 게두 개네. 자, 어떤 추천인데, 관대한, 자, 비건이 이거구나. 관대한 또는, 대체의, 자, 선고죠. 대안의, 그렇지 않은, 선고를 바꾸는 거죠. 대안의 선고, 선고에 대한, 자, 추천의 형태로, 타협에 대한 교환으로,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피고인에게 자 피고인에게 주어진다 기회가 주어진다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 뭐뭐에 대한 대가라고 봅시다. 대가로 타협에 대한 대가 검찰 측과의 타협에 대한 대가로서 줄어든 혐의나 또는 추천의 형태로. 자, 관대한 그리고 대체 선고에 대한 추천의 형태로 while 뭐뭐인 반면에 어려운 반면에 자, 추정하기가 accurate 정확하게 퍼센트를 그 재판의 퍼센트를 추측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포함하는 자, 어느 형태의 양형 거래를 포함하는 재판의 정확한 퍼센트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추정하는 게 어려운 반면에 한 권위 있는 연구는 자 플라이시스 평가를 합니다. 그 수치를 90% 정도 높게까지 평가합니다. 재판의 90%는 양형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검찰 측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 거래라는 건 죄를 인정하는 대신 재값을 조금 얘기 약간 낮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야. On first inspection 하면은 최초 조사에서 이 양형 거래는 뭐뭐처럼 보입니다.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스 둘 다에게 피고인 그리고 검찰 측둘 다에게 이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The act of pleading guilty. 자, 행동인데 이게 pleading 하면은 뭔가 법률 용어로서 답하기. 유죄로 답하는 행동은 즉 유죄를 인정하는 행동 to crime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행동이 본질적으로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고인이
자, 포기하는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권리를, 재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범죄를 인정할 테니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라는 거죠. 범죄를 인정 안 하는 순간, 저는 무죄입니다 할 때, 자기 권리를 챙길 수 있는데, 범죄를 인정하면은 모든 권리를 재판부에 넘기는 겁니다. 검찰 측에 넘기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피고인은 따라서 허락이 됩니다. To not have the potentially disastrous. 가지지 않는 게 허락됩니다. 잠재적으로 재앙과 같은, 자, 재판의 결과를 가지지 않도록 허락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일이 순조롭게 검찰 측의 요구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니까 재판이 이제 쉽게 쉽게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죄를 인정한 측에 대한 혜택이 이제 재앙과 같은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검찰 측은 피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피하는 겁니다. 패배의 가능성을, 자, 양형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패배의 가능성을 피하게 되고, 항상 잠재적인 결과를, 어떠한 재판에서건, 트라이얼에서건, 자, 포텐셜, 잠재적인 결과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이브스. 자, 뭔가 절약하다라는 거죠. 국가에게 책임을, 자, 절약합니다. 구해주는 거야. 어떤 책임? 국가가 지불하는 거. 돈이 비싼 재판의 과정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 국가가 지불하는 거를 피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양형 거래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자, 정답은 5번으로 보겠습니다. 베네피츠 2점이죠. 양형 거래가 가져오는 피고인과 검찰 측둘 다에게 가져오는 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The knife is thought to have had its origin in shaped piece of flint and obsidian. 자, 칼이라는 것은 생각되어집니다. To have had its origin. 그 근거를 가진 것으로. In the shaped pieces of. 자, shaped 부싯돌, 플린트가. 부싯돌에, 자, 뭔가 깎아진 조각의 근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최초의 칼이라는 것은 부싯돌을 깎아서 만들었다. 이 소리겠죠. 그리고, 자, 부싯돌과 오브시디언 하면 흙 요석이라는 광물질인가 봐. 부싯돌과 흙 요석의 어떤 기원을 가진다. 자, very hard stone. 굉장히 딱딱한 돌이고 바위다. Whose fractured edges can be extremely sharp. 자, fractured 하면 조각난 모서리가, 자, 아주 될수 있다. 극단적으로 샤프, 날카롭게 될수 있는, 따라서 적절하게 될수 있는 스크레이프를 위해서 극다죠, 이게. 그리고 뚫다, 그리고 잘라내다, such as 뭐뭐 같은 것들을, 채소와 동물의 살점과 같은 것들을 잘라내기에 적절한 것이다. What the effective properties of flint were first discovered is often. 자, 이거 what이 아니라 how로 가야 됩니다. 해석상. 어떻게, 자, 그 효율적인 특징, 부싯돌의 특징이 어떻게 최초에 발견되었는지는 open to speculation 하면은 이게 추측이죠. 추측에 열려 있다라는 거는, 자, 뭐, 확실하지 않다. 추측해야 된다. 부싯돌의 효과적인 특징이 어떻게 최초로 발견되었는지는 추측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자, 손쉽다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How naturally,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각난 표본이, 자, may have been noticed, 알아채졌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손쉬운 일입니다. 자, 초기 인간,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서, to be capable of doing things. 할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그들의 손과 손가락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초기에, 자, 지금 원시인이죠? 원시의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알아채졌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자,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각난 표본이, 부싯돌 표본이, 자, 알아채졌는지를 상상하는 거. 원시의 남녀들에 의해서, 자, 할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그들의 손과 손가락이 할수 없는 일들을 원시의 남녀들에 의해서, 자, 할수 있다는 것이, 할수 있다는 것이, 알아채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채졌는지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 부싯돌의 원리를 조각의 어떤, 조각이 할수 있는 일, 뾰족한 조각이 할수 있는 일을 손가락과 손이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한 것은 손쉽게,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발견은 could have occurred,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o someone, 어떤 사람한테 walking, barefoot 하면은 맨발로 걷는 사람에게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들판을, 그리고 cutting a foot on a piece of flint. 발을 베였던 어떤 사람한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싯돌의 조각에 커팅했던, 발을 베어버렸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해, 그런 발견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싯돌의 어떤 효과라는 거. 일단 the connection 그 연결성인데 between accident 그자 우연 accident 우연이죠. 우연과 의도 사이에 그 연결성이 이루어지면은 연결이 일단 이루어지면은 그 원리가 이해가 간다면 자 일단 이해가 갔을 때 it would have been a matter of lesser innovation 자덜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손쉬운 일이 되었다라는 거야. 혁신까지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찾아보는 거 다른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을 찾는 것은 자, 덜 혁신을 요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failing to 하지 못하는 건데 찾지 못하는 것 풍부한 자, failing to 찾지 못해서 부싯돌을 풍부하게 찾지 못해서 초기의 혁신 같은 아마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누리먼츠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 누리먼트 하면은 이제 기초 기본이라는 건데, 기본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본인 거 하니, 냅핑 하면은 세게 치기. 라는 기본 행위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after noticing, 알아챈 다음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fracture of falling rocks. 떨어지는 바위에 조각을 알아챈 다음에 세게 부딪히기의 어떤 기초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기본 행위라고 봐야죠. 세게 부딪혀가지고 가공을 했다 이 소리겠죠, 이게. 자, 쉬운 말을 너무나 어렵게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은 2번이라는 거죠. 인간이 최초의 부싯돌, 원시 시대의 어떤 자연의 부싯돌을 보고 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부싯돌을 가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빈칸 유형이죠. The relationship 하면 관계인데 between senses, 감각과 감각기관, 그리고 신경처리 센터 사이의 그 관련성이라는 것이 밑줄입니다. 지레트 버메지라는 사람은 이제 이 점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When he lost his sight at young age,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었을 때 그의 시각 피질이라는 것이 was not left, 남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비어 있는 공간으로 시각을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뇌 속에 오히려 그는 느낍니다. As he begin to rely, 뭐뭐함에 따라, 그가 시작함에 따라서 rely on, 의존하다. 점점 더 많이 그의 tactile sense 하면은 촉각에 의존함에 따라서 그는 느낍니다. 그 부분을, his brain, 두뇌의 그 부분이니까 시각 피질의 부분들을 그는 느낍니다. 그 부분을 느낍니다. 헌신하는, 촉각적 정보 처리에 헌신하는 두뇌 부분은 자, 그의 두뇌의 부분인데 헌신하는 촉각적 정보 처리에 헌신하는 뇌의 부분이 촉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문자 그대로 떠맞는다. 그의 시각적 처리 센터를 떠맞는다는 겁니다. 소대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은 he can now see. 그는 이제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보일 수 있다. 손가락을 가지고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촉각으로 느껴가지고.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Special Education Instructor, 특수교육 강사인 다니엘 키시라는 사람은 적응했습니다. 초기에 눈이 안 보이는 것, 실명에 적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Learning early, 일찍부터 배운 겁니다. To use his auditory ability, 청각적 능력을 이용하는 법을. To see, 보기 위해서, 그의, 자, 주변을 보기 위해서, by making clicking, 딸깍 소리를 내므로써, 그리고 들음으로써, 자, 다른 어떤 메아리를, 딸깍 소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they came back,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들음으로써, 그에게 반사되었을 때, 자, 벗어나서 서로 다른 모양들을, 그리고 재료들을 반사되었을 때, 돌아오는, 그에게 돌아오는 서로 다른 메아리를 들음으로써, 그의, 자, 주변을, 볼수 있는 청각적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 청력이 시각을 대체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촉각이 시각을 대체했다는 말이고,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해서 hard work 열심히 일한 것과 prodigious 엄청난 intellect 지적 부분 지능에 더해서 환경적 그리고 협력 환경과 협력이라는 것이 have been invaluable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자, 어떤 공헌을 향해 이러한 사람들이 했던 공헌을 향해서 그러나 at the core 그 핵심에는요 그들의 기본적 생존이라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라는 건데 having redundant 했기 때문입니다. 자,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그리고 적응력 있는 감각 시스템을 자, 여분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시력을 잃었을 때 다른 어떤 감각 부분들이 시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관계인데, 자, 감각과 감각 기관 그리고 신경 처리 센터 사이의 관련성이라는 것이 자, 이거 not fixed 고정된 게 아니라 나대의 법이죠. 적응할 자 스스로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또 빈칸이죠. Let's take a look. 한번 살펴봅시다. Average household, 보통 평균의 가구를, 자, 집을, into cultures, 두 개의 문화에 있는, 자, 평균적인 어떤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They seem the same. 자, 보이는, 똑같아 보이는,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개의 문화, 각각 다른 문화에 있는. 자, 이 양쪽 집다 spend a great deal, 자, 많은 양의 돈을 씁니다. 많은 액수의 돈을, 식물의 돈을 쓰고, take great pride 하면은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랜드스케이핑, 풍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둘 다가, 하지만 아니네. 둘 다가 동물을 기릅니다. 둘 다가 서식지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를 위한 서식지니까 어항이 있다. 그러나, in the first culture, 첫 번째 문화에서는, 두 개의 문화 중에서 첫 번째 문화에 있는 집에서는, everything is, 모든 것이 식량을 위한 것이다. 식물, 자기들이 기르는 식물과 동물들은 식용이다. 그리고 artificial pond, 인공 연못이라는 것도, 자, 저장이 되어 있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인데, 자, 식용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광어, 우럭, 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는데 실용적으로 기른다. 먹을 수 있는 걸로 가득 채운다. 자, in the second culture, 두 번째 문화에서는요, everything is for show. 모든 것이 전시를 위한 것이다. 식물은요, 자, ornamental 하면 장식용에, 그리고 동물들은 애완동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수족관의 물고기는 돈이 비싼 것이고, 이국적인 것이고, inedible 하면은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시용, 자, 뭐, 어떤 생명을 기른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화. 첫 번째 문화라는 거는 식용으로 기르는 첫 번째 문화가 바로, 자, 고대 로마였습니다. The second, 두 번째 문화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had word, 단어가 있습니다. for meadow, 초원이라고, 그리고, 자, 잔디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hose, 그것들은 장소기 때문에,
양들이 풀 뜯어먹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 loan이라는 건 잔디밭이죠. 그것은요, hold over from 유럽의 부동산. 유럽의 부동산 땅이죠. 에스테이트 하면은 유물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유럽식 땅의 유물이 바로 잔디밭이라는 건데,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자, 그런 유물인데, 이것은 would have made no sense to them.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이죠. 자, 어떤 의미가 없다. This indicates, 이것은 알려줍니다. There exists,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존재하냐? 4번에 차이가 존재한다. 관점에 있어서 식량 공급에 관한 관점, 그리고 자연, 문화 간의 자연과 자, 식량 공급과 자연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식량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 5. 자, 순서 유형입니다. 자, 이거 좀 난이도 어렵습니다. aesthetics 하면 이게 미학이죠. 미학이라는 것은 has much to do, have to do with 관련이 있다는데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패턴, 무늬와 관련 있고, 자, 질서와 관련 있고, symmetry 하면은 자, 대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늬와 질서와 대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The most basic aesthetic sense, 가장 기본적인 미학적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뭐뭐에서 유래되는, 인식에서 유래되는, 이해에서 유래되는, 자, 그리고 즐기는 거에서 어떤 패턴을 즐기는 거에서 유래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stand out 하면 두드러지는. from surrounding chaos 하면은 주변의 혼란으로부터 두드러지는 자, 패턴을 즐기는 거 이해하고 인식하는 거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 바로 미학적 아름다움 미적 감각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부터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또 그러나 또 다른 진화론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시켰습니다.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Not only 버돌소겠죠. A뿐만 아니라 to pick out the fruit, 과일을 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파리에서 그리고 뱀을 자, 이거 포착하다겠죠. pick out 자체가 자, 그리고 풀밭에서 뱀을 포착하는 그리고 꽃을 수풀에서 꽃을 포착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버들소 나오고 있죠. Not only a 버들소비. 이것뿐만 아니라 즐기는 능력까지도 진화시켰습니다. 그 검색을 자, 찾아다니기 그리고 인식하는 것을 즐기는 능력까지 미를 누리는 그런 능력까지를 우리는 개발자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our foraging career 하면은 식량을 찾는 수렵 채집. 자, 그런 생활이, 우리의 식량을 찾아다니는 생활이 아마도 기초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대한 geometric pattern, 기하학적 무늬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Just as music is, 마치 뭐뭐처럼 음악이라는 것이 기초하는 것처럼, 자, 어떤 반복되는 주제에 기초하는 것처럼, 그리고 리듬에 기초하는 것처럼. 자, 그것은 must have something to do. 자, have to do. 관련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with heartbeat, 심장 박동과 호흡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음악의 리듬이라는 것은. 자, in all these patterns, 이 모든 패턴 중에서 we like, 우리는 좋아합니다. 미묘한 놀라움을 자, 이거 우리는 좋아합니다. 자, we want a pattern. 우리는 원합니다. 패턴이 to be varied, just be 약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체계적인 것 속에서 하지만 설레는 방식으로 패턴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미묘한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단 말이야. 패턴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살짝 바뀌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mindless 하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반복이라는 것이
자, all very well. 모두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자, understated다면은 절제된, 베리에이션, 변형이라는 거, 주제의 복잡한 절제된 변형이 훨씬 더 선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묘한 변화를 우리는 좋아한다. This is why, 이게 이유입니다. 자, 이 악기 중에 키보드가 있죠. 그리고 신디사이저라는 악기가, 전자 악기가, 이런 악기가 set to produce, 설정되어진 악기인데, 생산하도록,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순서를 생산하도록, 일정한 리듬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자 그런 키보드와 신디사이저라는 것이 너무나 들리게 되는데 너무나 따분하고 그리고 지겹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미묘한 알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선호한다라는 거죠. BAC로 보겠습니다. 요거 순서. 자, 7번 문장 삽입에 대한 유형입니다. 그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The boy, 그 소년은 held a piece of flint, 부싯돌 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Flint, 부싯돌이죠. Against the disc, 그 원반에 맞선 부싯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As he rotated it, 뭐뭐 할 때, 그가 그 원반을 돌릴 때, 자, 원반에 부딪히는 그런 부싯돌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So as to 뭐뭐 하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streams of 일련의 불꽃을, 자, 광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련의 불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기 위해 원반을 돌릴 때 원반에 부딪히는 부싯돌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그런 문장 어디 들어갔냐? 마이너 광부들과 마인 오너 광산 주인들은요 항상 찾고 있었습니다. 대체 용품을 양초에 대한 대체 용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 광부들의 양초가 극단적으로 자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지만 it was believed. 그러나 그것은 믿어졌습니다. 자 뭐라고 믿어졌냐? A small candle might prevent. 이 작은 양초를 써야지 작은 양초가 아마도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점화, 불이 붙는 거. Fire damp 하면은 폭발성 가스입니다. 탄광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자, 이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광산 안에서 뭐냐 휘발성 가스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양초를 쓸때 가장 작은 양초를 썼나 봐.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졌습니다. 작은 양초가 아마도 예방한다. 폭발성 가스의 점화를 예방한다는 한다라고 믿어졌습니다. Everything thought of as a substitute for them. 모든 것인데 생각되었던 몸으로서 대체품으로 양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모든 것은 제공했습니다. Less light 하면은 양초 말고 딴걸 써봐야지 했던 모든 것은 더 적은 불빛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Then 뭐보다는 심지어 그 아주 얇은 하나의 양초들보다도 하나씩의 양초들보다 더 적은 불빛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주 초소형 양초가 가장 자 빛을 그래도 많은 빛을 공급했다. It's almost inconceivable 하면은 생각할 수 없는 거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상상하는 거 House light and shifting was the illumination minus worked. 자, 얼마나 하찮고 변하기 쉬운 자, 일루미네이션 그 조명이 얼마나 하찮고 변하기 쉬운지 상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면 상상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했을 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고 변하기 쉬운 조명을 썼는지에 대해서 광부들이 작업했던 so far, 자, below the Earth's surface 하면은 아주 멀리까지 아래에서 자, 지구의 어떤 표면 아래, 즉, 탄광에서 광부들이 작업했던 그 조명이 얼마나 하찮고 변하기 쉬운지 상상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의 장치인데, 플린트 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싯돌 하는, 자, 이 도구인데, 플린트 밀이란 장치는 요구했습니다. 꼬마 아이들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광부들과 자 쉐프트 아래로 탄광의 수직 통로 아래로 함께 가도록 꼬마들과 함께 가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꼬맹이들이 덩치가 작으니까 탄광 작업에 옛날에 이제 투입이 됐대. 요리조리 이제 굴을 쉽게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Each boy walked a mile. 자 각각의 소녀는 이 도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도구가 자, 끈이 묶여 있습니다. 소년의 다리에 또는 매달려 있습니다. 자, 소년의 목에 그 도구가, 부싯돌 가는 도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It was made of steel disc. 강철의 원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원반 세트인데, in a small steel frame. 작은 강철 틀 속에 원반의 형태가 있었고, 손잡이가 부착되었습니다. Spur wheel. 자, 이거. 휠을 돌릴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turned the disc, 그 원반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원반에 이제, 자,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부싯돌 가는 도구의 원리를 이야기했고, 주어진 문장에 들어갑니다. 그 소년이 held a piece of flint, 부싯돌 조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원반에 부딪히는 부싯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릴 때 원반에 부딪히는 뭐뭐 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일련의 불꽃을 광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불꽃들은요 자 주로 너무나 차가워서 due to 너무 몸에서 뭐뭐 할수 없다죠 set off the gas 너무나 차가워서 but not always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었다 가스를 점화시킬 수가 없었다 이 말이겠죠 이게 가스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8번, 9번 보겠습니다.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 1800년부터 1900년까지죠. 이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2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통신 전화기가 나왔죠. 그리고 자,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비행기까지 나오고 자동차도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후반부에 A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Based Upon One Key Invention And One Key German Idea 자, Again Disrupted Economic System 문장의 주어가 Second Industrial Revolution이고 밑에 줄에 있는 Disrupt가 동사입니다. 지금 제2의 산업혁명이 붕괴시켰다는 Disrupt 붕괴시켰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제2의 산업혁명이냐면 Based on 하나의 핵심적인 발명 전기화라는 겁니다. 전기가 발명됐죠. 그리고 하나의 핵심적인 독일식 아이디어인데 체계적인 투자입니다. 산업연구에 대한 그리고 발전에 대한 기초한 학업 자, 학문적 과학에 기초한 산업 연구와 발전에, 자, 체계적인 투자에 기초한 제2산업혁명이 경제 체계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Systematic Industrial Research. 체계적인 산업 연구와 그리고 개발이라는 거, 이런 것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자, 페이스가 속도죠. 기술 변화의 속도를 높였고, 바꾸었습니다. 그 본질조차 바꾸어버렸습니다. Those who 하면 사람들인데, would be economic. 자, 뭐, 원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도자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산업 연구에 투자를 해야만 했고, 발전에, 개발에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A large educated workforce became central to economic success. 대규모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의 중심이 된게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 즉 방직기가 만들어진 증기기관의 산업혁명에서는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가 없은, 단순 노동이니까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 없었는데, 제2차 산업혁명, 전기화가 있었던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최초로, 자, 거대한 대규모의 교육받은 인력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경제적 성공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기에 대한 기본 원리, 전기 안전 기사 자격증 짜야 된단 말이야. 독일과 미국이란 나라가 그 투자를 했습니다. 영국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의 catch up with 하면 따라잡기죠. per capita income of Great Britain. 대영 제국에 대한 1인당 국민 소득을 미국이 따라잡은 거. prior to 뭐뭐, 뭐뭐 이전에, 1차 세계 대전 이전에, 자, 미국이 영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따라잡은 일은요, 뭐뭐 때문입니다. 어트리뷰트 투, 훨씬 더 제대로 교육된 노동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생산성 때문입니다. 그것을 함께하는, 그 교육받은 노동력과 함께하는 생산성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 영국은, 자, 기술자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교육에.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목록에 있긴 있었습니다. Among the rich, 부유한 나라의 목록에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이란 나라는 그 위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As the technological economic leader of world, 몸으로서의 기술적, 경제적 세계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떨어졌습니다. From having the world highest per capita income in 1880, 1880년도에 자, 가장 높은, 전 세계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거에서부터, from A to B죠, 지금. from A to B, A에서 B로 떨어진 거야. 되는 것으로 타이드. 자, 타이 하면은 이제 무승부 타이라는 게 동률이라면, 동률. 동률이 되는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자, 이게 월드 테이블은 세계 식탁이 아니라 테이블이 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계 분석표, 2002년에, 자, 세계 분석표에서는 16세기, 17세기 동률로서, 16세기, 17세기가 아니네. 자, 16번째, 17번째, 2002년도에. 자, 16위, 17위를 차지했다면, 16위, 17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봤을 때, 다시 한번 몇몇 나라들은 도약을 했습니다. 이 제2의 산업혁명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Those who did not make the leap. 자, 그 도약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Where they were. 자, 과거에 남아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유사한 Those that existed during feudal times 하면은 봉건 시대죠. 봉건 시대 동안에 존재했던 그 국민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starting from equality. 자, 아주 똑같은 거에서 시작했는데, 1700년에 똑같은 거에 시작했는데, 300 years later. 자, 300년 지나서 2000년도란 나라, 자, 그런 시대에. 그 격차인데,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 between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요, 대략적으로 140대 1, 140배나 된다라는 겁니다. Great inequality has produced equality. 엄청난 불평등이라는 것이, 자, 평등을 produce 만들었다가 아니죠. 자, 지금 전 세계에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불평등이, 평등, 여기서 starting from equality라고 그랬단 말이야. 평등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위치를, 자, 불평등이 대체해버렸다. replace로 가야 돼. 그러나 billions people, 수십억의 사람들은요, 또한 살고 있습니다. 더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왕과 여왕보다, just a few centuries earlier 하면은 단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왕과 여왕보다 또 오늘날의 시민들은 더잘 먹고 잘 살긴 합니다. 생활 수준은 많이 높아지긴 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Join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made a big difference. 합류학인데 제2산업혁명에 참여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9번의 정답 5번. 자, 이렇게 해서 자 8번, 9번 모의고사 5회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